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요, HDC 랩스입니다. 이 종목도요, 정말 수급이 대단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단 양매수가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 전까지 또 오늘도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9일 연속으로 함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기관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까지 5일 연속으로 수급력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붙고 있는 HDC 랩스 스마트홈 산업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면서 전략도 또 세워보도록 하죠. 이제 HDC 랩스입니다. 요즘 뭐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도 그렇고 네. 이 스마트홈 없으면 불편하죠. 예. 없으면 불편하죠. 그것 때문에 들어간 이유가 아파트들이라는 예. 네, 이 종목이 네. 또 어떤 부분이 또 모멘텀이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모멘텀은 결국에는 웃기게도 무인 배송 로봇. 요게 모멘텀인데. 로봇 쪽으로. 네, 그게 모멘텀이 되고 있거든요. 그 지난주 같은 게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을 하게 되면서 로봇 파인주가 예. 주초의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수급부터 짚어보게 되면, 일단은 앵커님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지금 외국인이 12월 7일부터 9일 연속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같은 경우도 12월 13일부터 5일 연속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13일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로봇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아한 형제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이 자체 로봇팀에서 이 딜리 드라이브라는 배송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딜리제트라는 배송 로봇이 있었는데 이 로봇은 현관까지만, 그러니까 아파트 현관까지만 현관까지만 배달이 가능했었는데 이게 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제 각 세대 앞까지 이제 배달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일단은 그 HDC 랩스, 그러니까 원래는 지난주까지는 HDC 아이 컨트롤스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HDC 아이 서비스라는 회사와 합병을 하게 되면서 HDC 랩스라고 차명이 바뀐 걸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있는 그 홈 IoT 서버와 이 홈, 그러니까 홈 IoT 서비스, 그러니까 홈 사물 인터넷 서비스에 이 연동이 돼가지고 세대 앞까지 배달이 되는데 이 HDC 랩스의 홈 IoT뿐만 아니라 현대 엘리베이터의 엘리베이터 관제 시스템에 접속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스스로 타고요. 그래서 세대 앞에 가서 세대 호출도 스스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관화까지 가는 게 현관을 통과해서 엘리베이터도 스스로 타고 엘리베이터하고 만약에 1103호다. 그럼 1103호 앞까지 가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자동으로 호출하는 거죠. 정말 신기해요. 제가 이거 네. 한 호텔에서 이런 서비스를 봤어요. 네네. 근데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더니 앞에 로봇이 초인종을 넣고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 집으로까지 들어오는군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메이크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서비스가 기본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 하도 이제 코로나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네. 음식뿐만 아니라 택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아파트 입구에서 무인 배송을 하고 이런 시스템에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이게 한 단계 더 발전이 되게 되면은 이제 배송 로봇에서 이제 자율주행 로봇으로, 그러니까 무인 택시 그리고 네. 현대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그 UAM 무인 항공까지 이제 도심 항공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심 항공 서비스를 진행할 건데 도심 항공 서비스에 사람이 운전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자율 수행 기능, 그러니까 자율 주행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 수행 기능이 여기 들어갈 거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인 항공이 될 거고 무인 택시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때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이 HDC 랩스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AIoT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IoT, 사물인터넷은 이게 상당히 그렇죠. 많았었거든요. 근데 AIoT는 뭐냐면은 인공지능과 이제 사물인터넷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와 판단이 이제 합쳐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물인터넷은 말 그대로 스마트 기기로 제어를 하는 거고요. 이 가전기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AI, 인공지능, 관제센터에서 제어하지 못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배송 로봇이 가다가 진짜 어린애들이 장난친다고 발로 차버렸어요. 그럼 그렇게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스스로 판단해서 일어나는 이런 기능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배송 로봇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란지 이런 배송 로봇이 이제는 상용화된다라는지 이런 부분이 어떤 기대감들로 인해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